아, 오늘 아침부터 염소들이 엄청 울어대요. 아, 얘들아. 너 왜 우는 거야? 아, 얘들이. 여기 당나귀가 안 보인다고 막 울어대요. 하, 보고 싶어, 당나귀. 당나귀 일하러 간다, 아침에. 조금만 참아. 당나귀 보고 싶어? 오늘 슬렁이가 아침에 일하러 가거든요. 계속 울어대네. 우리 슬렁이 저 듬직하다. 꼭꼭꼭꼭. 띠띠띠띠요. 와, 오늘 어우, 우리 이제 바로 뭐 길 알아가지고 잘 갑니다. 아, 우리 슬렁이 잘 다녀와. 아침에 내가 또 문 밖까지 배웅을 나가줄게. 딱 서락하면 서 있고 이제 말 잘 듣는다. 듬직하다. 이제 뭐 힘도 좋고요. 와, 우리 슬렁이 인물도 잘생겼어. 인물도 아주 잘생겼고. 오케이 오케이, 내가 문 닫을게. 어우, 야, 이 좁은 공간을 그냥, 야, 바퀴 보세요. 바퀴 거의 뭐 대단한데? 야, 이거 뭐, 한 3cm 차이 나네? 어, 벌써 갔어. 없어! 야, 밖에 자국 보는 사이에 벌써 갔어. 없어요. 아, 저는 문을 닫고, 우와! 뭐로 문 잘 만들었죠? 작년에 이거, 우리 홍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었던 문이네. 잘 만들어 놨다, 문. 모래집 대문입니다. 얘들아, 조금만 참아라. 금방 온다, 금방 와. 슬렁이 보고 싶지? 야, 애들이 진짜 슬렁이 없다고 저렇게 울어대요. 조금만 참자. 아, 여러분, 여기는 또 맹견보기의 새로운 필드고요. 아주 넓어요. 땅이 뭐 굉장히 넓었고, 농사 짓기도 좋은데요. 사실은 이제 물 관계 때문에 이렇게 버려진 땅들이 너무 많아요. 다행히 이번에 또 모르 아는 사람이 여기 땅을 약 3헥타 정도 임대를 받았어요.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에 이 작업을 시작합니다. 지금 여기 3헥타르에 여기 작물을 심을 예정이고요.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이 사방을 삥 둘러서 울타리를 치는 거죠. 염소나 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일단 울타리를 쳐야 되고요. 울타리를 다 치고 난 다음에는 여기 안에를 또 깨끗하게 다 없애야 되겠죠. 청소를 해야 되겠죠. 이런 잣나무들도 없애고요. 여기에 또 이 뭐야, 이 나무, 이런 것도, 이런 나무가 뭐지? 희한하네요. 뭐 어디 뭐 만화에 나오는 아이처럼 이렇게 생겼어요. 뽕긋뽕긋하게. 이 무슨 풀이죠? 풀인가 나무인가? 나무인 것 같네. 야, 이런 것도, 이런 건 뭔지 모르겠네요. 뽕긋뽕긋하게 올라오기고.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? 댓글 좀 부탁해요. 와, 이런 나무는 저는 처음 봤어요. 이런 나무가 굉장히 많네요. 우점해요. 전부 이런 나무야. 여기도 있고. 자, 이런 나무들을 다 이제 제거를 할 겁니다.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작물을 심을 거고요. 오늘은 울타리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요. 어제부터 계속 울타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. 여기에 또 새로운 친구 4명이
왔거든요. 다른 지역에서 왔어요. 맹겐보이는 땅이 넓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농사지으러 많이 와요. 과거에 우리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할 것입니다. 아부바카르라고요. 저 밑에 꼴다에서도 여기 온 적이 있고요. 꼴다 여기 엄청나게 멀거든요. 거의 한 10시간 걸려요. 거기서도 여기 왔고, 그 다음에 아예 막 나라가 다른 나라, 기니 청년이라고 제가 맨날 얘기를 했는데요. 기니에서도 우리 맹겐보이의 농사지로 왔고요.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친구 4명이 와서 지금 또 열심히 이 밭 개간을 하고 있어요. 또 여기는 맹겐보이하고 조금 떨어졌어요. 약 한 3km 떨어졌고요. 우리 새마을 필드하고 거의 유사하죠. 새마을 필드는 4km 떨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3km 떨어졌고요. 여기에 농사를 짓게 되면 맹겐보이에서 3km를 매일 걸어갔다 걸어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또 간이 하우스를 짓고 여기서 먹고 자면서 농사를 지을 거예요. 이 과정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. 모루가 지금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요. 모루! 안녕하세요. 세봉, 이스 트루아 헥타르. 트루아 헥타르. 콜티베르 꾸아. 콜티베르 오니언. 오니언. 까네 피마. 까네 툼벌. 까네 툼벌. 왜 까네 툼벌? 까네 살라드. 까네 삼 까네 살라드. 엄포. 에 곰보. 곰보. 곰사 곰사. 아라시드. 아 아텔마 노 아라시드. 노 아라시드. 아 이 땅콩은 안 심고 땅콩 심어도 잘 될 것 같은데. 사세 워터 꼬몽. 아 야나오 참. 아 저쪽에 우리가 또 까나리 하나 있거든요. 저쪽에서 물이 계속 흐르고 있고요. 아 진짜 이런 땅 보면. 아 디비데 드샹브로. 아. 인투알렛 라바. 투알렛. 오케이. 아 여기가. 좀 면적도 크고 농사도 잘 지어야 되니까 아예 그냥 창고를 하나 짓는다고 하네요. 그래서 다양한 농사 자재도 갖다 놓고요. 와 이거 완전 대규모 공사인데. 그리고 화장실도 물론 당연히 지어야 되겠죠. 모르 사서 공뱅도 메타? 시스 메타. 아 지금 6m 간격으로 이게 지주대를 받고 있습니다. 야, 저거 박는 거 저거 우리 저 인삼밭에 말뚝 박는 거 있는데 그거 가져오면 진짜 좋은데. 아, 아들은 근데 키가 크니까 쭉쭉 잘 받네요. 이브라이머 세봉. 어이 세봉. 와 이브라이머 잘 박는다. 어 이브라이머 세봉. 바은아? 리게이 바은아? 좋아. 시메타. 들어와. 아드로. 생크. 세스. 오케이. 다시 6m를 가서. 오케이. 자, 측량을 한번 하고 줄 맞추고. 이 친구들이 완전 프로야 프로. 시세. 디프랑드로 벗고. 우리 시세는 깰 아지. 디즈너방. 아 우리 시세 19센트 따라다니면서 일 배우고 있습니다. 시세 와 시세. 시선 키가 작아. 올라서서
시세 바은아. 바은아. 시세 바은아, 바은아. 은보치. 은보치 바은아. 아, 꽉 잡고. 은보치 잘 좋아. 분다. 아, 그리고 지금 또 이 친구들이요. 먼 데서 와가지고 잘 곳이 없잖아요. 그래서 여기에 집을 지을 동안은 우리 집에서 자요.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하거든요. 저랑 같이. 그래서 며칠 동안 좀 친해졌습니다. 우리 집이 아주 크게 잘 지어놓으니까 여기 와 자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. 덜 심심하고 저녁에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. 세봉 이브라이모. 이 줄이 쫙 맞다. 아예 막 저 끝선이 안 보이는데 좋아 좋아. 우리 이 친구들 일 잘한다. 원래 잘하려면 여기 줄을 뒹구고 해야 되는데요. 와, 이 친구들 줄도 뒹구지도 않고 눈대중으로 거의 정확한데요. 이 말뚝이요. 보면 이 줄도 맞아야 되지만 여기 높이도 맞아야 되거든요. 지금 보면 높이가 거의 일정하게 맞아요. 와, 기가 막힐 정도로 맞아요. 빈 플라스틱 통에 모래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있고요. 우리 또 작업 대장인 이브라이머가 탁탁탁 맞춰가면서 힘 좋다. 좋아. 시세 세봉. 세봉. 시세 세봉. 높이. 오케이 시세 세봉. 시세 세봉. 와. 무슨 트라바이 선생님.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봉 트라바이 부쿠 트라바이 부쿠. 여기가 이제 3헥타 필드의 시작점이고요. 어제부터 여기서 작업을 했어요. 이게 첫 말뚝입니다. 지금 녹색 천을 감아놨고요. 여기에 또 철조망 한 개를 그냥 연결만 가 연결만 해놨어요. 나중에 여기다가 한 층 더 이렇게 하겠죠. 와 진짜 크다. 3헥타 엄청 크네요. 보이지도 않네. 보이지도 않아. 지금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나가서요. 저기로 빙 돕니다. 저쪽에 지금 말뚝이 꼽혀져 있는데요. 아마 여러분들은 화면상으로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. 여기서 빙 둘러서 저기 나무 너머로 지금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그쪽까지 가게 됩니다. 와 엄청 크네요. 진짜 3헥타 엄청 크네요. 이걸 어떻게 다 농사 짓냐. 밭 농사를 사람 죽는다. 지금 여기가 또 맹견보이의 또 다른 지역인데요. 엄청 크죠? 정말 광활합니다. 이런 땅이 너무 많아요. 제가 지금까지는 뭐 계속 우리 집 근처 그리고 새마을 공원 알레터 위주로만 보여드렸는데요. 오늘은 또 맹견보이의 또 다른 곳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. 지금 여기가 지금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곳이
제가 있는 우리 집으로부터는 약 한 4km 떨어진 곳이고요. 새마을필드하고는 또 다른 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새마을필드 쪽이 아니고요. 다른 방향입니다. 여기에도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. 지금 여기는 뭐 텅텅 비어 있잖아요.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. 근데 뭐 잘 안 오죠. 너무 힘드니까 잘 안 오고요. 몇몇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농사는 짓고 있어요. 저쪽에 농막이 하나 보이죠. 아마 저기도 한 분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.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오늘 저녁에 또 시장 가서 야시장 가서 잘 먹고 왔습니다. 잘 먹고 저녁에 먹을 과일도 좀 사가지고 야 오늘 치앙마이도 좋은데요? 야, 여기는 뭐 숲속을 걷는 것 같네. 좀. 네? 숲속을 걷는 기분이. 이거는 관세시설로 물을 주나 본데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네. 오늘 아침에 직원이 또 여기 밭을 정원을 가꾸고 있는데 요거 심어놓은 것 같아요. 요거 심어놓고 또 포트를 만들어놨는데 밤에는 수영 금지랍니다. 밤에는 수영 금지. 위험하다 이거죠. 근데 누가 저기서 수영을 하는데? 아닌가? 물 나오는 건가?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데? 물인가 봐요. 와, 오늘. 이런 느낌. 오늘 밤에 풍덩 하려고 그랬었는데 수영 금지래요. 위험하다고. 숙소까지 잘 오고 내가 문을 잠갔나? 열쇠를 빼고 오늘 잘 자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치앙마이 2일차인데요. 지금 아침에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지금 도이스텝 사원이라는 데를 가는데요. 산으로 올라가네요. 산으로. 호텔에서 한 20분 떨어진 데인데요. 야, 여기 왜
대나무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네. 야, 와, 여기가 산이에요, 산. 방콕에 와서 산 또 처음 보네. 치앙마이에 오니까는 산이 산 쪽으로 올라가는데요. 엄청 올라가나 봐요. 오토바이가 올라가려나 모르겠네. 아무튼 오늘은 조이스텝하고 조이스텝 사원을 갔다 오겠습니다. 유명 관광지라니까요.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. 대나무가 엄청 큰 게 있네. 저쪽에도 있고, 저쪽에도 있고, 저쪽에도 있고. 판다. 판다가 있는 거 보니까 대나무가 많은가 봐요. 판다, 치앙마이 동물원이라고 써 있는데요. 한번 산으로 한번 도이스텝 사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. 와, 여기 산 위에서도 음식을 팔아요. 꼬치구이 맛있죠, 이거. 와, 지금 산 정 거의 도이스텝 가려면은 한 10분 남았거든요. 남았는데 여러분 시원한 장면을 한번 지금 산 중턱에 와 있거든요. 산 중턱에 산에서 딸기를 팔아요. 과일도 팔고요. 땅콩도 있네. 땅콩이 왜 이렇게 커? 와, 엄청 크네 땅콩. 맞죠? 어우, 하나 먹고 가야겠습니다. 와, 맛있어요. 생과일 그 주스, 오렌지 주스인데요. 돼지꼬리인가? 닭, 침대, 소세지죠, 소세지. 갈비도 있어요. 볶음밥. 우와, 딸기를 하나 먹고 갈까? 와, 지금 한 10분 정도 달려왔는데요. 치앙마이 시내가 다 보이네요. 엄마마? 이게 뭔 일이야? 이야. 야, 지금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. 오토바이 타고 산에
꼭대기도 갈 수 있나 오토바이 타고? 야, 굉장히 높은 데를 지금 올라가는데요. 한 10분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. 꾸불꾸불. 오, 저 비행기도 날아가네. 비행기도 지금 뜨고 있는데요. 동무항 국제공항이구나. 비행기 뜨고 있죠. 확대를 하는 거고요. 한 도시를 여기 올라오니까는 다 볼 수 있네요. 치앙마이. 아, 여기 앉아서 주스 한잔 하고 가요. 아, 산에 웬 꼬치하고 과일을 파네. 산에서. 야, 이건 좋은 시스템인데. 원래 산 다니다 보면 배가 고프고. 산에 오니까요, 추워가지고, 조금 아침이라 추워가지고 입었는데요. 이제 벗어도 될 것 같은데, 낮 되니까 또 덥네요. 산에서 오렌지 주스를 팔다니. 꼬치도 맛있는데. 이거는 올라가서 먹고요.